10일 날 거기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건대에서 건대 이사장이 빨리 와 입원하라고 제 비서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이제 처음 공표됐는데 건대를 들어가서 수술을 이제 했는데 운도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수술 간암 수술을 제일 잘하는 이건욱 박사님이 건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할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간암 자기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세요. 저는 사실 일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세요. 지금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상은 그냥 일에 관계되는 거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 성공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 건대 그 병원에서 한 2주, 3주 있다가 다른 병원에 에덴요양병원으로 옮겨갖고 거기에서 2주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치료를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이렇게 마음 편안히 하고 그리고 음식은 조금 가려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두 분 했죠? 그 다음에 2017년도 4월 23일 날 간암이 또 생겼다고 또 선고를 받았어. 세 번째죠. 근데 이제 뭐 간암이 세 번째 걸리니까는 완전히 재치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암도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왔었어요. 여기 왔었고 그전에도 여기 한번 왔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에 2003년도에 제가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꼈던 게 여기 밥이 딱 맞네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나백이라고 했는데 저 안식일 교회 교인이고 하니까는 제 동생이세요. 그런데 자꾸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고 하니까는 먹다 보니까는 그 음식이 이렇게 잘 맞아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고기 이렇게 그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에서 저 벽촌이세요. 제가 미국 갈 때까지도 전기도 안 들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뭐 별로 이렇게 있으면 조금 먹고 안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식 조절을 많이 한 편이세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제가 사실 수술을 한 세 번 했더니 잘 안 들리세요. 이 마이크 이런 홈이 잘 깨지고 들리니까 강의를 이렇게 제가 잘 안 나오는데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강의를 잘 듣고 그거를 이렇게 소화를 시켜갖고 자기 실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간암 수술하고 여기 와서 제가 7월 달에 대청봉 올라갔었어요. 제가 7월 3일 날인가 4일 날 대청봉 올라가서 대청봉 올라가면서 대청봉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게 예를 들면 비룡폭포 갔다가 저기 토항성폭포 갔다가 비룡폭포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토항성폭포는 힘들잖아요. 한번 갔다 오고 비선대 갔다가 그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금강군 갔다가 울산바위 이렇게 그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흔들바위까지 가는데 요게 아주 조절이 걷기가 아주 좋게 돼 있어요. 많이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목사님 시킨 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 공기가 좋잖아요. 그죠? 속천하는 데가 이만큼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사실 여기 오면은 제가 지금 올라가는 데가 사실 한 7군데, 8군데 되었었어요. 특히 태양 같은 데는 지금 이렇게 뭐 그 솔밭 사이로 예를 들면은 거기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바다에 나가면 전부 먹는 거고 산에 가면 전부 모위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그 먹는 것 뿐이세요.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으세요.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살 만큼만 먹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시킨 대로 이 계획 때문에 사시면은 아마 암도 굶어야 되죠. 그죠? 제 생각이세요. 너무 잘 먹고 나면 암이 자꾸 이렇게 받아 먹는 것 같아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제가 9월 13일 날
미국에서 또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것마다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은 2012년도에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요. 그게 홍준표 대표가 뭘 주면서 내한테 재외국민위원장을 주면서 그 한국,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한국에서 보험을 건대에서 수술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왔는데 9월 13일에 나왔는데 9월 15일에 또 암 걸렸어요. 그럼 그게 몇 번째? 네 번째예요. 그 수술을 하라는 건 제가 수술 좀 이따 하자고 수술을 왜 그래 급하게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면은 CT를 찍고 아니 MRI 찍고 그 다음날 CT 찍고 그 다음날 초음파 찍고 그 다음날 아니 그 다음에 조형물인가 나는 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뭐 엮고 찍는다고 확확 하는 거 찍는 거 있고 네 번을 찍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 수술을 하기 싫으니까 난 그때 연휴가 한 2월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그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가 온 산 다 다녔는데 그때 다닌 산이 백록산도 갔죠. 그 다음에 지리산 천왕봉도 갔죠. 그 다음에 치악산 비로봉도 갔죠. 오만산을 다 다니면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검사 안 하고 이제 나가고 저도 미국 가야 되니까 사실 직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전부 준비해가지고 12월 15일 날 이제 와이프가 LA에서 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간은 없대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 있다. 나 미국 갈래. 그래가지고 그날 그 16일 날 미국 가버렸어요. 그 나도 좀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어디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저기 청송에 주황산에 가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왔다가 가버리니까는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비행기를 다시 바꿔갖고 제가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그 4월 그 지난 금요일까지 제가 얼마나 가슴 졸인지 모르죠. 제만 졸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졸고 내 아는 사람이 다 가슴 졸인 거 있죠. 왜냐면은 간암 또 간암이라 그럴까. 근데 그 또 간암 걸리면은 사실 첫째는 쪽팔리잖아요. 그죠? 할 말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갔는데 와 간호원이 나오더니 회장님 암 없어요. 그래. 그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회장님 내가 봤는데 암 없어요. 그래. 그러고 다 알고 난 후에 닥터한테 갔더니 닥터가 얼굴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회장님 내가 없다고 간에 암이 없다고 이러면서 그 B형 간염에서 원래 출발하세요. B형 간염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저께 이제 발표죠. 합격되고 합격되자마자 오늘 사실 이 산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제가 거기 강의도 있고 특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며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여기 있다가 갈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여기서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자꾸 가다듬으세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인터넷에서 벡터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는 가능한 거고 혼자 있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왜 왔나 하면 혼자 있으면 참 먹어요. 이 사람 보면 밥 먹고 이 사람 보면 또 먹고 뭐 시간도 아닌데 또 먹고 가다 보면 달짝 지근한 거 있으면 또 먹고 그래서 먹는데 여기 있으면은 이제 그게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음식이 전부 다 병에 좋은 것만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좋고 그러면서 같은 동료들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마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60, 그래,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49, 49살 때 3개월 살고 죽는다니까는 야, 세상 진짜 쪽팔리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애들말로. 근데 59에 간암 걸렸다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 근데 60까지 살고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있고 없고는 자기한테 달려있고 자기 몸을 자기가 간수를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부터라도
자기 몸을 자기가 정말 잘 간주하고 아끼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아침에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사세요. 제 얼굴 보시면은 아마 옛날 자체는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아파 보인 적이 없는데 모든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태평하게 넘길 수가 없냐. 저도 가라 걸린 놈이 그 마음이 나도 오늘 바쁘지 안 바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산다고 딱 하니까는 내가 나오면서 저는 돌팔이야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3개월 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될 거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Nothing.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 근데 그 뭐 준비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쟤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했던 게 IT 컴퍼니를 찾았어요. IT 회사를 찾았는데 IT 회사 찾으니까 전부 주위에 따라 저들은 죽을 사람 아니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동안이라는 게 남 사는 만큼 살고 조금 더 살면은 이제 안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염려되고 조금만 더 살면은 여러분 한 5년만 넘기면은 제가 볼 때 사람 죽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 병이 되게 깊다고 자기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 또 하시는 그 음식 또 사모님 하시는 이 그 영양소 있는 거 이런 음식 같은 거 잘 드시고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제 남분기도 사는데 나는 왜 못 살아? 나는 암 사실 네 번이나 선고받았잖아요. 그죠? 한 3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닥터한테 갔더니 하는 말이 회장님 암은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암은 아니래. 암은 이때 몸에 그래서 무슨 폐, 그 무슨 폐가 있어요. 그 CT 폐지 뭐 하여튼 그런 것 되게 비싼 거래. 그거 찍어보래. 그거 찍더니 암이 있대. 그러더니 하는 말이 대장암이래요. 한국에 또 연락했대요. 내 대장암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대장암 수술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냥 오늘 갔는데, 갈라고 딱 비행기표 끊으려니까, 거기 닥터 가는 말이, 대장암을 왜 그까지 가서 여기서 그냥 하고 치우지. 그런데, 그 대장암 정도는 사실 암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어가고 한마디 훌 훑고, 그냥 다시 덮고 나와가지고, 그냥 대장암은 암도 제가 암이라고 이 얘기도 안 하고, 그 닥터가 단지, 암 같아요. 거기서 끝냈는데, 아니, 뭐, 그 용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고기는 그렇게, 스쳤고, 제, 이때까지의 그 병에 대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더 살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더 살아야 된다는 그 명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나서 반갑고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아마, 더 좋은 세상 올 거니까. 고맙습니다.